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정상 수업을 하는 월요일 날 아침에 다니엘입니다. 아, 아침이 아니구나. 점심입니다. 아이들이 오늘 점심 식사를 찍으러 나왔고요. 아이들 점심 식사를 찍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좀 지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점심 식사를 하는 식당에서는 예, 홀리데이 빌라의 수영장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뉴가 뭔지 한번 볼까요? 어? 그것도 다 먹었네? 오늘 메뉴 뭐였어? 떡볶이랑 김밥? 아직 안 먹은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우와, 라볶이랑 김밥이네.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어요. 맛 없어요? 아니,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맛 없대? 아,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자, 할 얘기. 할 얘기요? 어. 메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맛있어요? 맛 없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뭐. 네. 선생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만족스럽습니까? 메뉴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어린이용 메뉴를 개발을 해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이는 왜 혼자 먹고 있어? 네? 왜 밥 혼자 먹고 있어? 다 떠났어요. 아, 밥 먼저 먹고 떠났어요? 응. 어, 주영이 다 먹었네? 어, 김밥 하나 남았는데 안 먹어? 감자칩을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네. 김밥은 안 먹어. 하나 남았는데. 먹을 건데요? 알았죠. 자. 자, 누구를 인터뷰해 볼까요? 아이고. 밥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수박이 제일 맛있어요? 어? 너 왜 비웃어? 어? 야, 세은 어린이 인터뷰 뭐가요? 아,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엄마나 아빠한테? 네, 없어요. 아유,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우리 세은이. 언제나 사랑스러워. 아, 이제 사춘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작년에 왔을 때는 얼굴을 안 가렸는데, 네, 세연이가 올해부터 얼굴을 가리고 있네요. 어, 할 얘기 있어? 자,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엄마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보세요.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돼. 안녕. 아, 예, 네, 다음. 여기가 더 맛있다. 여기 더 맛있어. 아,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 할 말이 많아질 거예요. 네, 이제 처음이라서 그래. 어? 왜 다들 김밥을 한 개씩 남길까? 다 먹은 거야? 아니, 먹는 소리만 녹음되잖아. ASMR. ASMR 한 번 더 해주세요.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맛있습니다. 캠프 오니까 좋아요? 예. 아직까지 얼떨떨해요? 아니요. 아, 계속 못 비꼬만 행사하네. 이렇게 하면 방송이 안 돼요. 방송이 뭐 말을 해야 방송이 되는데. 먹을 때 말 시키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구나, 주영이는. 자, 간지역 어린이 한마디 하세요. 맛있어요. 아니, 맛있냐고는 안 물어봤어요. 뭐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 없어요? 맛있어요. 아, 알았어요. 자, 은준이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 있어요 혹시? 없어요 아직은? 그럼 이제 메뉴 어땠어요? 그냥 그래. 맛있어요?
최규진 간지러 거리니와 언제나 과묵한 허은준 어린이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어? 떡이 좋아? 라면이 좋아? 그래? 그럼 선생님 다음엔 떡을 많이 하라고. 이따가 5,000원 패소로 바꿀 수 있어요. 5,000원을 패소로 바꾼다고? 네. 왜? 콜라 사먹게요. 아, 콜라 사먹게? 네. 패소 하나도 없어? 패소 없어요. 알아서 바꿔줄게. 더 먹어도 돼요? 더 먹어도 되냐고? 네. 아, 물론이지. 네, 연결로. 나 배부른데.